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네 친구,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시 한 편 읽겠습니다. 그래. 제목 좋니 윤종신.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무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여기까지. 눈물 좀 닦고 오겠습니다. 자, 하렘 엔딩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이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지. 자이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될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시작이 없었으면 끝도 없었겠죠. 그러겠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친구, 가그아오 해낼 줄 알았어. 야, 이 드라마 재밌네. 말을 한 적이 있어? 가그야! 가그아오! 해냈구나! 내가 자네는 해낼 줄 알았어! 자네는 해낼 줄 알았어! 나쁜 짓을 해낼 줄 알았던 님이었어. 너 내일 두고 보자. 맨날 착한 척 다 하더니 나쁜 짓을 할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내가 박스를 뭉개버리기 전에 바나나부터 뭉개버리겠어. 지금 그 분노는 갈 곳 잃은 분노야. 나 정말 멀쩡해! 에픽이 있어요. 진정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진정하라고? 친구, 진정해. 그 치명적인 매력을 드디어 뿜어내었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던데? 그 마상의 매력을 드디어 뿜었구나! 그냥 해본 말이야. 그냥 해본 말이었구나. 뭔가 좀 허전했나봐. 그냥 말을 해보게. 아, 그냥 또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는데? 미안해. 죄송합니다. 뭘? 네 죄를 알렸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도네이션은 슬슬. 어머. 가그야! 가그아우! 해냈구나! 내가 자네는 해낼 줄 알았어! 자네는 해낼 줄 알았어! 너. 나. 감히 그 영상 클립을 보면서도 너의 행태를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콘서트 나를 위하고 자리 있겠다. 구함 너무 기대되네. 그 녹방이야. 지금 화면에 친구가 나오는 보고 있는 거그 녹방이야. 영상 클립을 보면서 그 막 기억 니은 댄스 추고 있지. 해냈구나. 그때 그 화면 지금 기억 니은 댄스 추고 있지. 그 녹방이야. 이거 녹방이야? 그거 녹방. 전날 로봇 댄스 컨셉이었어. 그런 방송을 했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서 채팅을 치면 내 채팅이 나오겠네. 이젠 채팅이 녹방이라 말을 하지 않겠지. 뒤진다. 저 대명에 채팅을 껐던 기억이 나는군. 내가 10월 8일에 이리 와봐. 구독을 하다니. 혜원아. 응? 무슨 소리지? 누가 구독했어? 근데 그 춤추던 건 다 어디 갔나? 저때 아마 방종을 했었을 거야. 아, 저러고 방종을 했다고? 그치. 2018년 10월 9일 11시 36분 2018년 10월 9일 11시 36분입니다. 내가 언제 가장 슬플까 하는 내기 도네였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시간을 맞추는 거였지. 하필이면 지금 시간하고 우연히 겹치는구만. 근데 서로 아쉽다. 덕담 한마디씩 하면서 끝내지. 그래, 자네 먼저 한번 해보기나. 친구, 나는 친구가 그 상처를 이루 말하지 못할 그 고통에 대해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뭔가 생각했지만 그 일부분이라도 느껴지는 데서 굉장히 슬픔과 아련한 비통함이 느꼈다. 친구가 빨리 그 마음의 평강을 찾았으면 좋겠고 난 언제나 친구 편이란 걸 늘 명심해줬으면 바래. 그래, 내 자네에게도 한마디 하겠네. 알겠네.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의 힘을 받아서 내 항상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네. 항상 친구 생각하고 짱친이란 타이틀이
부족하지 않을 일만큼 잘해주는 자네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만큼이나 언제든지 조심하게.